예, 반갑습니다. 오늘 5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과하고 6과인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 1가는 구원의 길, 예, 2가는 다른 이론으로서는 구원을 수 없다. 3가는 천국 호적 등록 열람, 예, 4가는 거듭남의 증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때 이미 우리에게 신분, 그죠? 그 다음에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천국 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오늘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야 되겠고 또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은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고통.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오늘 좀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원래 목적은 행복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행복하지 않도록 또 불행하도록 고통 가운데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들 갈등과 번민 속에 있도록 창조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실패죠.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의와 진리와 화평으로 거룩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는 첫 번째로 보면 이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됐으며 언제 끝나는가. 인간의 이 고통은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나는가. 이게 우리가 계속 1가부터 4가 통해서 들었던 말씀 중에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고통의 시작과 끝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하고 그 이 땅에서 삶을 얘기하는데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이 얼마만큼 고통스럽냐.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을 정도 불과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옥. 사실 우리가 이걸 다 안다면 바로 믿죠.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안 믿는 거고 또 못 누리는 건데, 그래서 인간의 이 고통의 시작과 이 끝은 어떤 면에서는 이 종결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제 잘 들으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됐고 끝나지 않고 영원한 이 문제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됐는가? 인간의 고통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게 나오죠?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원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어렸을 때 이걸 몰랐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특별히 이제 중학교 때도 이런 어떤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른 말로 하면 불행의 문제를 몰랐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게 왜냐면 뭐 부모님 얼굴을 모르니까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그거는 원망만 했지 사실은 그것이 창세기 3장 이 원죄 문제, 또 이 사단 문제, 이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사실을 사실 몰랐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뭐 고난을 위해서 고통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사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세상을 통해서 그 인간의 이 고통의 시작점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으로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너비 아이비 마귀라 하잖아요. 처음부터 범죄하고 살인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는 거죠. 거짓말 시켜가지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하나님 떠나도록 죽지 않는다, 또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을 거짓말로 가지고, 거짓말이었죠, 그죠? 먹으면 죽지요, 종종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그 교만함들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단은 이제 또 다음과 6과에 나옵니다. 영적 문제에 대한 사단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단의 출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음번에 이렇게 다음과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이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잖아요. 그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죠.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도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불신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임하게 되어지면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지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 속을 때가 있거든요. 이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신자가 결국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지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바울은 이거를 표현해서 마귀에게 눌린 자라 그랬어요. 눌린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그랬거든요. 마귀에게 눌린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마귀에게 눌렸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뭐 요즘도 21세기 뭐 이렇게 노예 생활이라 해가지고 약간 이게 지적으로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이 어디 끌려가서 이렇게 노동을 하는데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편안한 쉼도 없이 하루 종일 일 시키고 평생을 일 시켜가지고 돈을 착취했다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에게 종속된 거지만 이게 사단에게 사실은 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뭐 여자분들도 보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여자분들 보면 남편에게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눌려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우리가 눌려 있는 상태거든요.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 우리는 모르고 그걸 살한 거죠. 우리가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 다 어떤 면에서는 사단에게 눌려 있고 잡혀 있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해결되는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해결되는가? 당연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죠. 그 마귀의 일은 불신앙 그리고 원죄 그거로 인한 재앙과 저주를 그리고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멸하셨다는 거죠. 깨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불신앙 가운데, 그 다음에 원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리 인간을 다시 종노릇하고 종속시킬 수가 없는 거죠. 권한이 상실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단, 사단은 우리의 발꿈치를, 예수님의 발꿈치를 십자가로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가장 중심부 되어주는 이 머리를 박살내므로 권세를 멸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 잘 이게 그세 가족들에게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가족들에게. 이세 가족들에게 이거를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 듣는 분들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내가 세 가족을 붙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도 우리 제가 참 기뻐했던 게 뭔가면은 이 앞에 롯데캐슬에 계신 세탁소 하시는 그 여자분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몇년 전에 이렇게 캠프 때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영접을 했는데 남편 되신 분들도 반대하고도 바빠서 근데 얼마 전에 남편이 소천하시고 암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 본인에게도 뭔가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지 이제 검사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힘든 상태에서 이제 안절부절하다가 우리 권사님이 워낙 이렇게 복음 속에서 있어서 그런지 그 권사님이 이렇게 그 권사님만 만나면 이렇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등록을 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고통의 시작 또 인간의 그 죄에 대한 시작들 이 문제 해결책들을 얘기하면 쉽게 알아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경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라.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 누림, 여기에 대한 어떤 충격, 여기에 대한 체험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체험되느냐에 따라서, 누리지느냐에 따라서 이 고통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 고통 12가지 문제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12가지. 그러나 우리 신자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체질이라든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는 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운명과 사주팔자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실패하지는 않지만 그건 끝난 거죠. 그거는 우리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남겨져 있는 체질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영향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영향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원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냈기 때문에 나음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53장에는. 그래서 더 이상 이 고통은 내게 있을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축복이다, 발판이다,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믿어지면 사실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이게 안 되면 우리에게는 여기에 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가? 당신의 고통, 그러니까 당신, 쉽게 얘기하면 나,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면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됐는가? 그럼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사님의 그런 어린 시절 또 환경에 의해서 왔던 문제들 그런 거 어떻게 됐습니까? 저게 했잖아요. 일찍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100%는 아니지만 아직도 싸우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고 올무 함정 틀이 되지 않고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도록 지금도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당신의 고통은 주님께서 짊어지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셨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대신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체험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요. 그 끝냈다라는 부분에 우리에게 이게 탁 다가와야 돼요. 십자가에서 아 짊어지셨구나. 그러면 짊어지셨는데 십자가에서 내 연약한 것과 질병을 짊어지셨는데 왜 나는 그 여전히 연약한 것과 질병이 있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때 우리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연약한 것과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을 치유받고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개인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또 집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체험할 부분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에서 끝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혹시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이 연약한 것과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라. 이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셨구나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딱 있어야 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보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죠? 지금부터. 그게 이제 여러분 베드로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죠. 베드로.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이따가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믿음 연약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믿음을 딱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가 없고 멸망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지옥에 갈 자격이 없고 나에게는 승리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번 주 말씀처럼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믿음과 체험과 누림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 사단이 피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하면 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했으므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창조로 축복으로 이제 살아가겠다. 그거거든요. 이제 당신의 중심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하나 더 얘기하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난 혼인잔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다. 이거를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틀리지만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10가가 넘어가면 마음, 육신, 정신 이게 치유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이렇게 언급하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가입니다. 6가. 6가는 뭐가 되냐 영적 문제를 바로 알자. 6가가 영적 문제. 영적 문제를 바로 알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를 바로 알자. 영적 문제가 뭘까요? 영적 문제.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반복적이거나 그 다음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어떤 의지로도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절대 될 수 없는 거.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문제 얘기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 이게 이제 그 창세기 3장이겠죠. 아담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아담부터 시작된 이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터져나오는 것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쌓였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가문의 문제도 있어요. 가문의.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는 사실 뭐 기질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문의 문제라는 게 저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지금 보니까 느껴요. 우리 가문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가문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가문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가문 보면 뭐 중독, 어떤 가문 보면 뭐 이혼, 어떤 가문 보면은 뭐 이렇게 도박, 뭐 그런 걸 쓸 수도 있고, 뭐 지식도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문에 나름대로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숨은 영적 문제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드러난 문제. 이 드러난 문제는 쉬워요. 사실. 저 사람 봐라. 저 행동을 안 해. 그건 드러난 건 쉽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오래된 것과 함께 숨은 문제가 있어요. 숨은 문제요. 숨겨진 게. 이게 나도 모르는 거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거. 이게 몰라요. 숨겨진 문제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 이제 이게 연애할 때하고 또 달라요. 결혼해서 또 달라요. 그죠? 그리고 또 문제가 터져가지고 또 다르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오래된 문제 속에서 또 가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게 나중에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난다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눌렸던 것 같아요. 눌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표현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욱하고 이제 옛날에 보면 욱하고 표현도 못하고 뭐 주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오래된 문제와 이 숨겨진 문제가 저희 이제 집에 보면 이렇게 물건 같은 걸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놓잖아요. 근데 선반에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만 그걸 올려놔야 되지 선반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 무게를 올려놓으면 처음에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확 무너져 내리거든요. 옷걸이도 마찬가지. 옷걸이도 옷을 너무 많이 걸어놓으면 그 지탱이 안 되면 나중에 확 무너져 버리거든요. 나는 저희 집사람 보고 그걸 점검하라 그러는데 마찬가지로요.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뭐 어렸을 때 드러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이게 드러나면 그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불안장애로, 조울증으로, 뭐 무기력으로 어떤 이렇게 뭐 한쪽에 치우치는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주부 우울증 같은 경우도 있고 항원 이혼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어떻게 인생을 살았으면 저는 10년 전만 해도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그 목사님이 뭐 나이 들수록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럼 나이 들수록 마음이 약해진다. 이거 이해를 못 했거든요. 왜냐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거센 파도와 비바람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쯤이야 뭐 문제되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파도와 바람에 파도에는 빠지고 바람에는 막 날릴 것 같은데 오히려 어른이 될수록 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저도 저 스스로 보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숨겨진 문제가 나중에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과부터 4과까지 이 구원과 이 복음을 구원과 복음은 믿는 순간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고통의 문제와 이 체질적인 문제가 다 끝난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따라서 그죠? 어떻게 누리느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처리가 됩니다.
복음은 복음과 구원,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복음을 어떻게 지금 누리느냐 따라서 강단을 통해서 매일 어떻게 누리느냐 따라서 이 오래된 문제, 가문의 문제,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를 치유할 수 있고 여기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오히려 발판이 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수장됐던 것처럼 불신한 것 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은 연예인들이나 뭐 정치인들이라든가 경제인들 중에서도 보면 자살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뭐 공황장애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사업도 실패해서 스스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거기에 위패 보면 위패 이거 돌아가신 그 위패 이름 보면 여러분 집사 뭐 장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살했는데 이게 이분들은 이 부분들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오래되고 가문에 드러난 숨겨진 문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실은 치유가 안 됐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를 바로 알면 이걸 바로 알고 복음을 바르게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부분들은 치유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 부분들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 부분들이 발판이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비롯되어져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래서 요즘 그 본부들과 강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집중, 뭐 오직, 24시, 뭐 조용한 시간, 깊은 묵상, 뭐 영적인 리듬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몰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누린다면 생각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237 치유 서밋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음을 입었다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61장에도 보면 우리를 포로되는 곳에서 자유, 눈먼 곳에서 눈을 뜨게 하고 갇힌 곳에서 노임을 얻게 하셨다랬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뭔가면 이 부분의 가장 주요 통로가 되는 게 뭐냐 통로가 이 부분의 통로가 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 11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불순종자들한테 역사하는 영 불신자에게는 아비가 되지만 신자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죠. 대적.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대적은 권세는 상실했습니다. 권세는. 다만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 어떤 이렇게 약간 넘어뜨릴 수 있는 잔재는 남아있는 거죠. 끌고 갈 수는 없지만 그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너희의 원수라잖아 원수. 사단은 우리의 원수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우리의 원수라.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지옥 갈 때까지 활동한다는 거죠. 활동. 지옥 갈 때까지. 그 이제 뭐 전쟁 영화로 보면 이렇게 이제 고지를 점령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군이 항복했어. 항복했는데 그 고지 말고 이제 대한민국 전역에서만 이게 전쟁이 작은 전쟁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잔당들을 소탕하기까지 아니 이게 완전히 그 대한민국을 수도를 수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단의 권세는 멸했는데 이 권세는 멸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사단은 존재한다는 거라. 존재하는데 사실은 무기는 상실된 건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것뿐이죠. 속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알아보자. 그 이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이 결국은 사단,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이름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 마귀, 옛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이렇게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 그리고 악한 영, 미혹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악한 영, 미혹의 영.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사단은 단수고 귀신은 복수라. 졸개들이 많다는 거죠. 복수. 무수히 많다는 거죠. 무수히 많다는 거죠.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단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이게 나오는데요. 세 번째, 언제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에 의해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단은 언제 출현됐냐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에스겔서 14장 19절에 나오고 나오는데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에서 왕래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혀졌으므로.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을 한 거예요. 교만으로. 교만해가지고 처음 지혜, 그 지혜를 통해가지고 타락을 해버렸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의 어분 자여 어찌 땅에 찍혔는가. 천사로 지음받은 이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고 아름다운 자가 지혜는 다른 제약으로 마음은 타락으로 이렇게 그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었냐면 13절에 보면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을 위해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타락한 거죠. 하나님과 동등되기려는 자기 위치를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만해진 거죠. 그게 타락이라.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14절에도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참, 네. 같아지면 됩니까, 그게?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스올 지옥에. 이 천사가 타락가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여기 했더니 약한 사단의 세력이니까, 미혹의 영이니까 우리가 인식을 참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 문제를 바로 알고 우리 가문의 오래된 문제, 가문의 문제,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를 제대로 보고 이 문제를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장악당하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의해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것처럼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이미 주어진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나옵니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개봉박도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공중에 쫓겨나면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으로 쫓겨나잖아. 공중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되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 말고 중간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할 수 없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이 이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12장 7절에서 9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12장에 다 나옵니다.
7절 9절 나오고. 자,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던지우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지구의 종말이 오는 날, 계시록 아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때까지 사단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보면 이 사단의 활동, 사단의 활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을 통하여 인간을 최초로 유혹했다는 거죠. 유혹.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간사하고 계약한,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속임수죠. 속임수 쓰는 거죠. 사단은 속임수를 씁니다. 순간속죄. 우리가 속죄만 하면 되는데, 그죠? 이 고통의 문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고통도 해결된다는 믿음을 딱 가지면 되는데, 사단은 관계를 속임수를 써가지고 또 우리 유혹해가지고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지도록 또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면 사단이 떠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잖아요. 6장에. 정사와 권사. 그래서 정치, 나라, 민족마다 이런 문제들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이기에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예, 마지막에 가서 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해요. 마지막에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사단은. 그래서 바울도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버림당하지 않을까, 버림당할까 봐 두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살피는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결국 그렇게 넘어뜨리잖아요. 자, 그럼 다섯 번째로 보면 결국 화전을 쏜다는 거죠. 화전을. 에베소 6장 심지어 화전을. 불화살을 쏘는 거죠. 사단은. 자, 더 나가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천사로 과장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종교나 이단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이고 구원은 완성이다. 이것만 믿으시면 여기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 전도 나갔었는데, 이렇게 옷가게 사장님이신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관계한 분인데, 아직은 뭐 이렇게 갈급하고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갈급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한 곳에서 20년을 옷가게를 이렇게 중고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참, 거기가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자기 거기서 20년 동안 옷가게를 했는데,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종교로 끌어들이려고 왔는지 알긴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진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한두 번 이렇게 뭐 행사 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복음 아직 안 받지만 이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도 영향 안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은 20년 동안 옷가게 하는데 거기 그 지역에 플랫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는데 종교인들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이 왔다고 그랬겠어요. 우리도 갔으니까. 근데 이 사람 아직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간단한 길이 있다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 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복음 비본질적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처럼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그럴듯하게 이렇게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화전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일어나면 돼요. 왜냐면 이미 우리는 일과의 사가 말하지만 운명 사주팔자에서 끝났기 때문에 단 우리가 속을 뿐이지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실패라는 단어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고,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미혹하고. 자,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까지 보면 마가복음 5장에서 3장 15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 나오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을 병들게 하는 다 그런 건 아니죠. 육신과 정신을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귀신 들린 자들이. 그리고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조직이 있다는 거죠. 조직이. 자, 그렇다면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면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복잡한 게 아니고요.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이 중요합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뭐 했냐냐? 복음 안에서 진리, 복음,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흉배, 흉배라 말하는 의의 흉배 이런 부분들 복음 그리고 딱 복음 안에서 결론 내린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 평안의 신발 성령의 검 또 말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새생미 새생활이 이게 지금 이게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영적 문제는 바로 알자. 이 부분들이 쉬우면서도 어렵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제 마음속에 유혹은 뭐냐면 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설명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읽어주면 되는데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라. 사실은 그냥 이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제 이게 믿어지면 되는데 이게 체험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진리 허리띠를 딱 신고 평안의 신발을 딱 신고 이 마귀의 화전을 깨뜨리기 위해 성령의 검 말씀 가지면 되는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면 되는데 그 강단 말씀 붙잡고 삼오늘 축복 누리면 끝나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해야 돼.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믿음이라는 단어, 그죠? 믿음이라는 단어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 또 성경 구절 같은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은 경우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다. 뭐 그렇게 묵상을 탁 하고 또 믿음 안에서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묵상만 하나님 말씀 묵상만 조금만 하고 복음 안에서의 축복만 조금만 생각해도 이 마귀의 계계와 유혹과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염려 불신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때부터.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전도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는 거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는 공격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섯 번째 전도자가 받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의 이 비밀은 에베소 6장 12절에 20절 말씀처럼 이 복음으로 무장된 축복들을 이제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생각으로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누린다면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전도자가 받는 축복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신앙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할 때 이 축복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이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반드시 뭐라고 되냐면
세 번째로 보면 기도하면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축복은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이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쉽게 얘기하면 영적 문제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음을 확인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이 많은 생각과 문제 속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조금만 무장되고 집중한다면 반드시 이기게 되고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이 두강식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이 이렇게 좀 빨리빨리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충분치 못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또 나도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을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증인들이 되길 바라고 이 새생명 새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 새가족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의 문제, 염려스러운 문제, 불안의 문제 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고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화전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의 복음으로 신발과 진리의 허리띠를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